성경에는 물론 과거에 900세, 뭐 600세 이런 생애가 있었습니다만 인류의 나이는 점점 생명은 수완이 짧아지면서 불과 한 세기 전 19세기 이전만 해도 인류의 평균 수명 우리나라도 그렇고 50세 미만이었습니다. 지금 지나간 세기에 급격히 생명들이 좀 연장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강건하면 70이요 80이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외국인,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서 50을 살던 80을 살던 뭐 성경 말씀대로 강건하여 80이라 해도 그렇구만 조금 열 얼마나 앞서고 뒤서고 차이인지 이 땅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는 아니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도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느니라.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방금 읽은 본문 앞에까지 보면 믿음의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들이에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인물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해요. 이 사람들은 다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죠. 나이가 다 달라요. 근데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누구나 다 죽는 것만 오늘 여기에 인생걸음에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서는 외국인 것 같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본향이 있다. 자, 오늘 나그네 같은 인생걸음에 우리가 늘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있느니라. 우리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김 집사님이 이 소망 가운데서 땅 위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마지막을 준비 보내드리는데 준비하면서 입관할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만 하지 아니하고 헤어짐의 서글픔을 금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위로해라 하신 것처럼 찬송을 불러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때 다시 만날 약속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죽음이 축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축복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 이것은 세상에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재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갈 수 없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셨고 약속을 받았기에 축복입니다. 사는 동안 질병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있으면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이렇게 격려할 수 있고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천국을 환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우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랬습니다. 15절에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며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에
목사가 가가지고 마지막에 안 됐다. 그러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 오늘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약속대로 품으시고 오늘 여기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참 본향 그의 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집사님이 비록 우리 곁을 훌쩍 가는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아쉬움이 크지만 오늘 이 시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환송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 아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많은 자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뭐라고 나는 잠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잘 때, 내일 아침 깨어날 걸 생각할 때 잔다 그랬어요. 우리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전집사님과 우리 현지 사모님 비록 우리 곁을 잠시 떠나서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그 곁에 갈 때까지 다시 볼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더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유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 성도를 보내드릴 때마다 살아있을 때 더 믿음생활 잘해야 할 것을 다짐하시고 또 오늘 우리 곁을 이렇게 참 떠났지만 신앙생활을 함께 그래도 신실하게 하려고 애썼던 우리 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또 아름다운 그 유산을 이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생활 더 잘 할 수 있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여기 많은 친지들이 오셨고 주의 성도들이 또 오셨는데 우리 내일 장례를 이제 환송 예배를 하고 장례를 모든 걸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도 낭망하거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 가운데서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서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장례를 잘 치르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유족과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아니 주님이 너는 내 딸이라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땅 위에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말씀과 같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마치고 떠날 때 약속이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를 보내는 마음은 서글프지만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위로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유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은 장례 절차를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든 천국 환송 예배를 비롯해서 안장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남은 장례 절차도 지켜 주시옵시고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그네 같은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고 주님의 그 크신 위로와 긍휼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이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으며 남은 잠 예정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서 전국 한성교회는 아침쪽 이른 시간이지만 7시 50분에 시작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인피 승화원에서 화장을 해서 선사리 경기를 파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조금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까지도 함께 우리 가셔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